오늘의 알파 공략주를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브래핏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종목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영탄 케미칼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정밀 산업용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이고요. 2분기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2.3%, 129.7% 올랐고 당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주력 사업인 포토 소재 제품 성능 개선과 신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확대한 것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을 좀 하려 합니다. 바로 국내 기업 최초로 극자외선, 즉 EUV 반도체 노광 공정용 린스 개발을 앞두고 있는 거죠. 여기서 EUV 반도체 노광 공정용 린스란 포토레지스트 웨이퍼 노광 공정 후 노광 패턴의 결함이나 붕괴를 감소시키는 기능성 세정제로 반도체 생산 수율을 결정적인 수율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제품이고요. 포토레지스트란 반도체 웨이퍼와 디스플레이 방막 트랜지스터 표면 등의 미세 회로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감광 반응 물질이죠. 또한 EUV는 불아르곤 광원 대비 파장 길이가 14분의 1로 짧아 1나노미터 수준의 세밀한 패턴 제작이 가능하고 공정 수가 적어 생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은 향후 10여 년간 반도체 산업의 핵심 공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EUV 린스는 이 공정의 주요 소재로서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영차 케미칼은 해당 공정에 대한 테스트 막바지 단계에 이미 들어섰고요. 연내 시제품 공정 테스트를 완료해 본격적인 생산을 개시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빠른 시장 선점을 위해 생산 설비 증설을 추진함으로써 상용화 이후 지속적인 매출 확대와 수익성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외를 통틀어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는 독일의 머크 한 곳인데요. 머크 제품 대비 40%가량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해서 가격 경쟁면에서 우위에 서는 전략으로 양사의 경쟁 구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초도 매출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전체 매출의 20%를 넘는 효자 상품으로 성장 및 국내 시장의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이 경우 예상 매출액은 약 2,600억 정도 이를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와 샘플 평가와 장비 장차 평가가 예정되어 있고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이르면 내년 초부터 SK하이닉스에 적용되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실적 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기대가 큰 종목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목표가는 한 2만 원,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이죠. 이 영창케미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